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격전 끝에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정규 시리즈에서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도 모자라 창단 2년 만에 프로야구 최초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야구 인생 18년 만에 우승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5차전에서 끝내기 역전 홈런의 주인공이 된 김강민 선수는 최고령 한국 시리즈 MVP에 등극하며 큰 화제가 된 결승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SSG 랜더스의 우승에 기여한 외국인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MVP급 활약을 보여준 투수 윌머 폰트 선수를 당장 재계약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팬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본 리그 구단들이 폰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리그가 선수들의 기량 면에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지만 평균 관중 수로만 따지면 메이저리그를 넘는 일본 리그에 비해 규모와 경제력에서 밀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전부터 일본 구단들이 한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큰 금액을 제시하고 데려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팬들은 내년에는 SSG에서 폰트를 볼 수 없겠다고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폰트 선수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도 폰트 선수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생활 2년차를 맞이한 폰트 선수는 SSG의 에이스 투수로서 이번 시즌에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는 무려 KBO 최초로 9이닝 퍼펙트를 기록하며 창단 첫 팀 노히터 게임의 주역이 되었었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올 시즌 총 28경기에 출전해 13승 6패, 평균 자책점 2.69, 184이닝을 소화하며 대체할 수 없는 팀의 에이스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일명 영웅 킬러라고 불리는 키움 히어로즈의 천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에 선발로 등판한 폰트 선수는 7이닝 1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키움 타자진을 완벽하게 공략해 2차전에 MVP 선수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리고 SSG의 우승을 확정지은 마지막 6차전에서도 선발로 등판해 7.2이닝 3실점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시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기에 구단에서는 폰트 선수를 일찌감치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전해졌었는데요. 그런데 폰트 선수가 일본 리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승에 기뻐하던 SSG 팬들의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에서 윌머 폰트 선수를 빼내기 위해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일본 프로야구팀이 폰트 선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시즌이 끝나며 본격적으로 폰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폰트 선수가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베이스타즈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팬들 사이에서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에 폰트 선수가 직접 일본에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류선규 단장도 폰트 본인이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요. 폰트 선수는 한국 생활에 너무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단 2년 만에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폰트 선수가 이렇게 빨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단의 노력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SSG의 전신인 SK에서 스카웃을 위해 접근했을 당시에도 일본 리그의 2개 구단에서도 폰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였었다고 합니다. 일본 리그와 비교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기에 일본행을 선택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폰트 선수는 SK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SK에서 폰트 선수를 스카우트하려 시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당시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찾고 있던 SK 스카우트 팀의 눈에 150km 강속구를 손쉽게 던지는 투수가 말 그대로 꽂혔었다고 합니다. 당시 폰트 선수는 AAA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발 투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SK는 어떻게든 영입하고 싶었지만 당시 소속 구단인 LA 다저스에서 이적료로 무려 100만 달러를 부르며 결국 폰트 선수가 메이저로 진출하며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에 다시 한번 폰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토론토의 양도 지명 명단에 오르자마자 SK가 접근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SK가 폰트 선수를 아쉽게 놓친 후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보며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SK의 이런 위기가 폰트 선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부진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폰트 선수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SK에 고마움을 표하며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폰트 선수의 한국행 결정에는 가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부인과 어린 아들이 있는 폰트 선수였기에 가족이 생활하게 될 나라의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지만 16세가 되자마자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미국 사회의 만연한 차별을 견뎌왔던 폰트 선수이기에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일본의 고질적인 외국인 차별, 이즘의 문화에 가족이 상처를 받을까봐 일본 구단에서 제안한 거액의 연봉에도 일본행을 망설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폰트 선수의 걱정에도 일본 구단 측에서는 기계적으로 금액만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SK는 폰트 선수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폰트 선수의 가족들은 인천의 송도 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계획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완벽하게 구비된 인프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와 세계 제일의 치안 수준은 해외 선수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남미 출신인 폰트 선수에게 밤에도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은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국제학교에 다니며 아버지의 뿌리가 되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폰트 선수는 가족의 한국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아준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SSG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인지 첫 해인 2021년부터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투수로서 기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폰트 선수의 몸값을 너무 비싸게 줬다고 반발하던 다른 구단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전성기 모습을 되찾은 폰트 선수를 다시 메이저리그에서 데려가기 위해 뉴욕 양키스에서 영입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본래 메이저리그를 꿈꾸었던 폰트 선수이기에 메이저리그로의 복귀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양키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SSG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폰트 선수가 한국행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류현진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메이저리그 마지막 시즌을 토론토 제이스에서 류현진 선수와 함께 뛰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리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에게 또 하나 배운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한국식 치킨을 즐겨 먹던 류현진 선수에게 한국식 치킨 맛을 배웠고 그때부터 시작된 치킨 사랑으로 한국에서도 치킨을 가장 즐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반드시 두 번은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할 정도이죠. 치킨과 함께 폰트 선수가 경기 하루 전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폰트 선수는 추신수 선수의 권유로 처음 짜장면을 먹어보고 푹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폰트 선수는 미국에서는 선수들이 항상 선발 전날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루틴이라 파스타를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소스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파스타를 대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미국에 돌아가게 되어도 짜장면은 어떻게든 구해 먹을 것 같다며 한국 음식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에도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 야구장에 가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응원하는 팀의 색에 따른 독특한 응원 도구를 든 수많은 관중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응원가를 부르며 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그것도 선수 한 명 한 명의 전용 응원가가 있으며 팬들은 그걸 전부 외우고 있습니다. 관중석 가장 앞에는 응원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어 치어리더들과 응원단장이 응원가에 맞추어 열정적인 안무를 보여줍니다. 이런 강렬한 응원 문화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 남미 선수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폰트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축구가 국기인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야구에 대한 선호도가 축구보다 높은 국가로 유명 메이저리거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올해는 폰트 선수뿐만 아니라 같은 베네수엘라 출신인 삼성의 호세 피렐라 선수까지 무서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내년 시즌에도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O 팀 중에서도 팬서비스를 잘해주기로 유명한 SSG답게 폰트 선수 역시 누구보다 팬들에게 친절한 선수라고 하는데요.
마운드에 올랐을 때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대 타자를 꿰뚫어 보는 듯 하지만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해 팬들이 폰트 교수님이라는 애정 어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수보다 야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폰트 선수이지만 한국에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SSG 랜더스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며 응원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